자, 여러분들 12월 14일 패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하는 패치인데요. 아마 요번이 크리스마스 아마 그 약간 좀 기념 패치일 거예요. 그 패치 내용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코스튬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신규 아이템으로 초월 클래스 엘리자베스 크림슨 헌터 소냐 라이칸 스로프 이렇게 두 명의 초월 클래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월 코스튬 얘는 얘인 것 같고 얘는 얘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초월 코스튬도 나오고 요번에 또 신규 좀비 예 신규 영웅 좀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좀비 캐시 아니고요 요번에 그냥 1, 2, 3, 4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신규 좀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두개 나오고 조금 이따가 자세한 설명 나오니까 또 보시면 되고요 자또 그리고 신규 카스 환영 보급품 자 뭐가 나올지도 조금 이따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신규 아이템으로 자 이번에 재판매 출시 아이템 자 헤비 좀비 산타 코스튬 이 친구 옛날에 말 많았죠 이 친구가 피격 판정 오류 상당히 그 말이 많았는데 요번에는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라이트 좀비 산타 코스튬 다둘다 60일에 900캐시입니다. 60일 동안 전 겨울 두달 동안 좀 쓰라고 내놓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라이프 무기 상자. 요번에 또 라이프 무기. 저번에 첫 번째가 그 이상한 첫 번째가 썬더볼트 뉴커먼 그런 것들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게이블그 넣은 라이프 상자. 요번에 세 번째 라이프 무기인 것 같은데 요번에 초월 무기가 나온다고 제가 한번 봤을 때 초월 무기 나왔다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자, 네 번째로 브레드 탑 해독기 보급 상자를 주는데요. 보독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주는 이유가 없는 예 이거는 정말 쓸데가 없어요 삽도끼나 주지 왜 이걸 주는지 모르겠고 자 요번에 초월 클래스 자세한 설명 자 엘리자베스 크림슨 헌터 소냐 라이칸 스로프가 있는데 코스튬으로 요로코름 돼 있습니다 예 요로콤 돼 있고 특수 능력이 요번에 초월 클래스는 좀비 그 사기 충전이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 사살 사용 시 체력 표시 이거는 원래 있었고 보유한 초월 클래스만큼 지속 시간 증가 그쵸 원래 있는데 왜 그게 없죠? 좀비 여로에서 능력치가 깜빡하고 안 나온 건지 원래 없는 건지 얘 초클래스 치고 왜 그게 없죠? 어쨌거나 이렇게 좀 설명이 빈약한 건지 원래 없는 건지 이렇게 초클래스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뭐제 취향이지만 소냐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좀비 그리고 체력 상향 요번에 체력 상향이 자 일단은 신규 좀비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서 좀비 블러터 좀비인데 자 신규 좀비 민첩형 좀비 약간 라이트 쪽 좀비인 것 같아요 가속 게이지를 모아서 한 번에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해서 암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약간 라이트 좀비 중첩 발런식 약간 옛날에 그 스팅핑거 도약 같은 식의 그 스킬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속도를 넘어서 이동할 경우 그 일정 속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패치 리뷰해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가속 게이지를 모을 수 있고 스킬을 사용하면 획득한 게이지를 모두 소모하여 순간적으로 가속 팍 날아간다는 약간 조금 중첩 빠른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그 올스타나 뭐 이제 좀비 다크니스 하면은 그 있잖아 그팍 날아가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예자두 번째로 블로터 좀비 특출한 기본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약간 일반 좀비일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체력으로 폭탄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은 일정 부분 소모해서 자기 체력 몇천 정도 소비해서 좀비 폭탄을 생성할 수 있대요. 그 존폭을 손에 든 상태에서, 자신의, 이게 말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좀비 폭탄을 든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하면은 존폭을 떨어뜨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 소모해서 생긴 좀비 폭탄을, 그거를 손에 들고 또 스킬을 사용하면은, 좀비 폭탄을 생겨서 다른 좀비 죽일 수 있는지 어쨌거나 그것도 나와봐야겠고요. 자 공유된 좀비 폭탄을 가진 아군 좀비가 그 죽은 거를 가진 우리 헤비 좀비나 이런 친구들이 인간 감염하면은 어시스트 점수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좀비 폭탄 거들뿐 이런 것처럼 아마 좀 점수 먹기가 좀 편할 것 같은 좀비인 것 같아요. 예. 맞으면서도 점수 올리고 또 이제 계속 똥만 계속 싸는 거야. 폭탄 똥을 계속 싸서 이제 우리 아군들이 감염을 하도록 도와주는 예 그런 식으로 점수 빠는 그런 좀비인 것 같아요. 블로터 같은 경우는 예. 나와봐야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 체이서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블루토는 솔직히 게임 조금 난장판 될것 같아요. 그 존폭 막 뿌리고 막 화면 금다음 들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좀 게임에 좀 어지러움을 줄수 있는 그런 좀비일 것 같습니다. 블루토는 자 그다음에 자 좀비 선택창 편집 요게 좀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번호 수정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옮기는 식으로. 원래 이러지 않나? 아닌가? 아, 원래는 이제, 그, 뭐냐, 그, 골뱅이랑 샵이랑 느낌표에 썼는데, 전 그걸 쓰거든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넘기는 걸로 바뀌나 봅니다, 여러분들. 예, 바뀌나 보네요. 자, 기록 페이지 수정. 신규 좀비 추가됐다고 하고요. 좀비 선택화면 수정. 그쵸, 요거죠. 자, 특수키까지 사용할 모두 표시하지 않고 페이지 조정 버튼 추가. 아니, 저는 근데 특수키 좀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포함되지 않은 좀비들. 이제 설정을 안한 좀비. 여기 설정 안한 좀비들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오케이. 이렇게 훈장도 만회. 이렇게 또 추가 훈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비 상향. 요게 조금, 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신규 포함 기존 좀비 체력이 30% 상향되었습니다. 신규 좀비 출시와 함께 전체적인 진영 밸런스를 고려하여 체력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본 강화 DNA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 강화 DNA가 이제 체력을 늘려주는 DNA인데, 30% 상향이 이걸로 상향이 된 건지, 아니면 30% 상향에다 플러스 기본 강화까지 상향돼서 거의 한 40, 50%가 되는지, 이것도 나와봐야 하는데, 30%가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나 스팅한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 7000에서 9000대나 뭐, 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라이칸 정도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30%가 이제 베놈가드, 스탬퍼, 헤비, 요즘 안 죽을라 헤비 하잖아요. 근데, 듀펜슬로도 안 잡혀, 헤비는. 근데 30% 상향하면은 그냥 못 잡는다 보시면 돼요.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30%는. 예. 탱커들한테 30%면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스팅, 그리고 또 체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분노, 또 이제 맞고 숙주되고 맞고 강숙되고 그러니까 이제 30%가 뭔 뜻이냐. 내가 만약에 체력 9000이었다, 원래. 그럼 요번에 30% 상향되면서 12000이다.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되냐. 12000에서 맞고, 댐지 많이 입고 또 숙주가 되거든요. 그럼 12000에서 숙주되면 원래 한 체력이 14000, 15000이죠. 또 30%로 18000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체력 2만 데미지를 입으면은 강숙이 돼요. 그래서 18000에서 그러다가 이제 댐지 좀센거 막타를 딱 맞으면은 그런 식으로 되면 또 맞고 강숙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일반 좀비에서 강숙까지 돼가지고 그 강숙을 녹이게 되는 존나 잡는데 어떻게든 어쨌거나 잡는데 존나 오래 걸려요. 답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30% 상향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예 아무리 그 밸런스를 수정할지 모른다는데 그냥 체력만 올리고 또 무한 반복이거든요. 저번에도 DNA로 체력 상향되고 또 듀펜슬 나오고 이제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어쨌거나 예. 아휴, 30% 상향 좀 오바예요, 솔직히 이거는. 예, 차라리 그냥 듀펜슬이나 뭐 좀, 예, 졸라 막 파격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거를 뭐 데미지만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좀비를 뭐 가니메드의 넉백 스킬이 이제 대패 우클릭에 덜 밀린다거나 안 밀린다고 이런 식으로 좀 스킬 개편은 좋은데 체력 상향은 내가 좀 별로거든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체력 상한이 수정되었습니다. 예, 이거 오류 수정, 그냥 오류 수정이라고 합니다. 로비 편집 창이 최적화되었습니다. 무기 선택과 같이 첫 번째 페이지 세팅하는 식으로 됐고요. 네, 선택하지 않은 좀비들은 두 번째 페이지고요. 자, 추천순 이렇게 좀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인게임 좀비 선택이 6초에서 10초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이제 이거 키보드로 넘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이제 10초로 옮겼고요. 자, 그다음에 다 닉네임 초기화. 여러분들 닉네임, 이제, 영구정지 먹은 사람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닉네임 초기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다음 2차, 3차 때는 뭐냐. 아이디 탈퇴하신 분들, 아니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접속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초기화 될것 같아요. 일단 1차로는 영구정지 계정인데, 아마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레어닝 먹고 핵 써서 걸린다거나, 아니면 어뷰징 존나 했다거나, 아니면 매크를 존나 썼다거나 해가지고, 걸릴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영구정지로는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2차, 3차로 이제 장기적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됐을 때좀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닉네임 초기화 이벤트. 자, 변환 닉네임 이런 것들도 이제 괜찮겠죠? 자, 튜토리얼, 오케이, 튜토리얼 그 있죠? 이상한 것들. 그 뭐냐, C4 설치하고 막 보좀비하고 그런 것들 있죠? 요번에 브랜드 무기 준다는데 요번에 체력 상향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쓰레기가 되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 자, 이것도 뭐 준다는데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주지 말고 좀딴거좀 주세요. 자, 쓸데없어요. 쓸데없고요. 자, 이것도 쓸데없고요. 뭐 킬포인트 하면은 뭐 아니 킬포인트를 달성하는데 무슨 이런 거를 줍니까? 예. 다른 뭐 초월무기 1일권이라도 주든가. 자, 그다음에 솔로 부대원 훈장 12월 25일 날 1시간 게임하면은 솔로 부대원 훈장 얻을 수 있고요. 자,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로 자, 보급 상자 외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뀌고 홍콩 보스톡 맵이 크리스 장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되고요. 그 노래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신규 초월 프로모션. 요번에 좀비 어로의 버프가 없는 초월 클래스 그냥 시나리오만에서만 쓰라 이 소리 같은데. 자,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뭐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작 아직 제대로 안 적은 것 같은데 초월 클래스인데 좀비 히어로 버프 있겠죠? 시나리오는 다. 자, 그다음에 초월 코스튬. 네. 그냥 룩달이죠.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안그라야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막 예. 그리고 영자도 알고 있네요. 60개 질러야 늑대꼬리 주네. 자, 그다음 신규 카서 환영 이벤트입니다. 신규 카서 요거야. 요거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했었죠. 카서는 지금 예,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예, 빈부격차 심하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요번에 신규 카서 아이디 새로 만들고 처음 접속 아니면은 뭐 넥슨 아이디가 있었는데 저 카트라이더나 뭐 서든어택 이런 거 하고 카스를 처음 해요 하면서 이제 넥슨 아이디 첫 카스 접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나 팔라 워해머 7일을 이렇게 줍니다. 예. 초월 버프도 되는 거죠. 7일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미지 그리고 확인사슬 버프 그다음에 사기 충전 요런 식으로 이제 7일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벨 8 금방 하죠. 솔직히 이걸 어구 한방 그냥 버스 타 가지고 하면은 밥도둑 뚝딱. 자, 매드 룸블 라이칸 이렇게 30일 줍니다. 근데 이게 총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초월 버프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초월 버프가 이렇게 또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베푸는 이벤트를 합니다.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초월 무기를 아직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고요. 또33 소령도 찍을 만해요. 솔직히 어그 버스 타면서 경험치 그 레벨 3 사, 그 10개를 하면은 2주면은 금방 소령 찍을 것 같은데 자 브랜드 탑도끼 아 쓸데가 없습니다. 탑도끼 5개, 클도끼 3개, 신규 카스 환영 보급품. 아 이게 보상이고 보급품 또 따로 있네요. 그 아까 요거 신규 카스 환영 보급품 요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라이프 무기 상자, 그치 라이프 무기 상자.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신규 카스 환영 보급품 하나 선택이고요. 당나 100일, 팔라 100일 이렇게 100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라이칸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확살도 두번 생기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그쵸? 이렇게 그렇지요. 라이칸 그다음에 요거를 빨리 레벨업을 하고 차라리 라이칸을 미리 받아두고 버프용으로 당나나 뭐 팔라딘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100일권을 주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요번에 좀비 상향되면서 제일 그나마 쓸만한 거는 어차피 듀펜슬도 헤비 베놈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스팅 라이트 벤시를 노릴 수 있는 라이칸 그 다음에 1확 전문 룸블 이렇게 두 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팔라딘 버티는 용으로 어차피 헤비나 베놈이나 뭐든 어떠한 좀비들도 팔라딘을 못 뚫기 때문에 이렇게 세개 이렇게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라이칸 룸블 팔라딘 그 다음에 라이프 무기 1종 선택 이건 어떻게 보면 영구 지급이죠. 요거는 솔직히 4일에 한번 접속해도 거의 안 없어지기 때문에 템이 여기서 이제 버프를 받고 이제 복귀 유저신 분들은 복귀 유저분들 라이프 무기를 주는데, 이제 복귀 유저분들은 90일 동안 접속하지 않은 분들. 자, 이렇게 라이프 무기를 받는다 하시면은 초월 버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월 버프 있는 거 위주로 좀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리퍼는 노강이니까 받지 마시고, 개볼 리퍼는. 워해머가 좋다는데, 일단 버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칸 받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그 전략적으로 좀 버프 좀 낑겨서 받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무기, 요번에 초월 무기로. 나왔다는 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혜자인데 이제 좀비 상향을 했기 때문에 혜자 아닌 혜자 요런 패치를 진작에 쓰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진작에 써야지 한두달 전에 써야지 요거를 아니면 요번에 어쨌거나 뭐 나쁘진 않은 좋은 조건이긴 한데 이제 에 조금 늦었죠. 자 그다음 복귀 카서 그렇게 탑도끼 아니 브랜드 진짜 요거 왜 주는 거야 미친 짜증 날 죽겠어요. 절대 이거는 아휴. 자, 라바바. 아, 그다음에 PC방 프리타임. 아, 요거 X같아요. 아주 2주 동안 가디언 풀어요. 아주 X같아요, 이거. 대패 적포는 뭐 풀릴 대로 풀려서 상관이 없는데 가디언 아니 상관도 아니야. 대패 풀린 건 아, 어쨌거나 가디언 아니 가디언 확살 키고 시발 그냥 와, 이거 답이 없어요. 벙버 뿌린다. 이거는 이제 벙버가 아니에요. 그냥 풀 돌면은 뿌리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벙버를 이제 패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기가 쓴건 240초지만 서버 쿨타임을 180초에서 120초로 줄이지 않을까. 제가 그나마 좀 예측하고 있는데 120초로 줄이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벙버 뿌리면은 쿨타임 공유 때문에 애들이 그냥 막 뿌립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못 씁니다. 뿌리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어쨌거나 가디언 뿌리는 거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가디언은 이거는. 아, 이거 정말 싫어요. 가디언 뿌리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보상 상자 지급. 자, 20분, 이렇게 1시간씩 보상 상자, 보상 상자를 주는데, 연장권, 브랜드 다 쓰레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장보급 이벤트 안 됩니다. 전장보급 요번에 누적이 15일 30개. 요번에 보상이 좀 해자예요. 출석 체크만 하면 한 달에 4천 마일리지인데 탑돕기도 7개 주고요. 예, 요거 혹시나 모릅니다. 아마 요번에 근하신년 때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깜짝 경매 또 영자 또 통수 전문이니까 경매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 자, 그다음에 이벤트 종료. 자, 랭킹전 새로운 시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피크 타임. 우수맵 이벤트 종료. 요렇게 종료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 자, 오케이. 특정 조건의 인간이 30초 넘겼을 때 붉은색,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팀 데스매치나 오리지널 이런 거할때 아군의 이름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군의 이름표가 있잖아요. 벽을 3개, 4개 아니면 엄청나게 두꺼운 벽을 걸쳤을 때 빨간색이 그 아군의 닉네임이 안 보이듯이 좀비 팀 선별 그 빨간색도 벽이 3개 이상 겹치거나 엄청 두꺼운, 그러니까 팀 데스매치 이름표랑 똑같아요. 판정이 팀 데스매치 이름표가 안 보이는 판정이다. 그럼 빨간색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없앤다, 그거 소린지 아니면은 뭐 엄청 진짜 오류가 있었다든지 완전 코앞에 있는데 안 보였거나 그런 오류가 있었다든지 약간 좀그 밀리샵 물 있죠, 밀리샵 물, 화장실 말고 물, 거기가 원래 빨간색이 안 보여요. 잘 그런 식의 오류를 고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팀 데스매치 이름을 어쨌거나 예 나와봐요. 자, 뭔 소리 하는 거지? 어쨌거나 벽 3개 이상이었는지 좀 두꺼운 벽 걸치면 안 보였었는데 그걸 수정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해상도 스프레이가 일부 지역 쥐구멍 같은 맵에서 엄청 크게 됐었는데 그 수정되나? 그 얘기 같은데. 자, 좀비 모드에서 좀비가 낙사로 사망했을 경우 부환 제한 횟수 카운트. 부활의 제한이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자, 튜토리얼 모드에서 총알 부족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더스트 EX에서 메비탈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번 패치 다 봤는데요. 패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초월 클래스 나왔고요. 신규 좀비. 엄청 큰 것만 보면 이제 신규 좀비 나오고 요번에 뿌리는 이벤트. 이렇게 딱두 개라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신규 좀비와, 신규 좀비와 체력 상향. 그리고 아이템 뿌리는 거세 개인데, 좀비 새로 나오는 거 좋습니다. 무기 뿌리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비 상향 이거를, 좀비 상향은 제가 보기엔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좀비 상향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니에요. 예. 체력, 탱커를 아니면 탱커를 좀 하향을 하든가. 얄팍한 애들은 30%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30% 늘리든 말든. 근데 이제 탱커가 문제야. 뚱땡이들한테 잡힌 얄팍한 애들은 얄팍한 게 거의 탱커급이거든요. 얄팍한 애들한테 잡힌 얄팍한 애들은 솔직히 약해요. 얄팍한 애들이 좀 맞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걔네한테 잡힌 얄팍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뚱뚱한 존나 탱크 새끼들 원래 피통 가는 데다가 30% 상향된 그 뚱땡이들한테 잡힌 얄팍한 애들이 아니에요. 얄팍한 애들이 거의 그냥 베놈급으로 피가 많기 때문에 배 탱커를 좀 하향을 해야 되는데 30% 상향을 그냥 때려버리니까, 아니면은 좀 무기 데미지 조금만 약하게 하든가. 예, 어쨌거나 요번 패치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